전생체험 유도는요, 그거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다 믿지 마시라. 자명한지 꼭 확인해 보시라. 그 정보가. 그냥 우리 무의식에서 막 만들어내는 것들을 자기 전생이라고 많이 봐요. 주변 영향도 많이 받아요. 뭐혹 얻어 걸릴 순 있으니까 제가 다 아니다고 못하죠. 근데 무의식의 영향 너무 많이 받는 것들은 자명한 정보 얻기가 좀 힘들다. 특히 뭐 그러니까 이런 이미 일어난 일이고 자료 있는 거는 맞춰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전생 같은 건 확인할 길이 사실 묘연한 것들이잖아요.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 무의식을 자극해서 영상을 본들 좀 그런 게 있죠. 그게 얼마나 자명할까 하는 게. 자명함을 얻으려고 했다가 또 찜찜함도 같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무튼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뭐 하시고 해도 찜찜할 것 같다 싶으시면 이런 원리 속에서 안 하셔도 되죠. 저도 안 해봤습니다. 전생에 노비나 농사꾼들이 별로 없다는 게 이상하죠. 그런 전생들이 많이 나오면 좀 신빙성이 있겠죠. 농사 짓다 죽고 농사 짓다 죽고 뭐 하다 죽고 뭐 하다 죽고. 멘토분들 전생은 대표님 주변 인연들이었나요? 찾아가 봐야죠, 그쵸? 인연 있는 사람들이 또제 옆에 있겠죠. 아무튼 자기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기 쉬우니까요. 또 무의식에 박혀 있는 것들이 자명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. 재밌게, 그냥 재밌게 받아들이세요. 확인해서. 저는 전 체면을 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. 그 저는 꿈에서 보건, 명상 중에 보건, 자명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. 증거가 있는지. 증거 없는 건다 가설이에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세요, 우주에다. 저는 하늘이 막 계시를 줘도요, 증거를 내놓으세요라고 그래요, 하늘에다가. 증거를 내놓으세요. 증거가 없으면 제가 어디다 얘기를 하며 내가 이걸 어떻게 믿으냐. 아버지가 자명한 것만 믿으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자명한 그러면 뭘 주실 거면 자명한 증거를 내놓으세요. 이렇게 따지세요, 하느님한테.